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손뜨개로 옷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코바늘로 심플한 디자인의 베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베스트 형태여서 봄, 가을, 겨울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이고 사이즈는 66 기준이지만 타이트하게 입는 디자인이 아니어서 편안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과 같이 대바늘의 립스티치라고 하는 고무뜨기를 코바늘로 표현하여 아래 단 부분을 떠주었고 편물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패턴을 주어 코바늘로 만들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의 베스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CC 바이오실과 모사용 코바늘 6호로 떠서 뜨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사이즈는 샘플 기준으로 가로 45cm, 길이 52cm 정도 됩니다. 가로 사이즈는 시작 부분의 고무단 부분에서 단수를 짝수로 늘리거나 줄여서 조절이 가능하고, 길이는 사단 기준으로 늘리거나 줄여서 조절 가능합니다. 실은 여유 있게 사용되었는데, 세볼 가지고 떴을 때, 요만큼 정도 남았고 한 3분의 1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유 있게 남았지만 옷이기 때문에 늘려서 뜨시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늘려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볼 정도 여유 있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옆에 여민 부분도 이렇게 단추로 조절을 하여서 사이즈 조절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준비물 보여드릴게요. CC 바이오 10023번 하나, 둘, 세 볼과 모사용 코바늘 6호, 가위, 돗바늘, 단수링, 플랫 자작나무 단추, 브라운 20mm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CC 바이오 실과 모사용 코바늘 6호를 가지고 베스트의 고무단 부분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뜨기는 립스티치라고 하는데 대바늘뜨기 기법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코바늘로 고무뜨기 모양의 편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바늘을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 사슬 10개를 떠주세요. 사슬 하나, 첫 번째 사슬 잡아당기지 않고 한 코로 세워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 10개를 해주고요. 이 실이 의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실인데요. 물론 소품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코바늘로 옷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편물이 단단하게 나오면 편물의 부드러운 느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샘플 기준으로 해서 힘을 많이 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사슬 10개를 해주고 기둥사슬코 한 코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 10개를 떠주세요. 끝에서 하나, 두 번째 사슬에 넣어서 짧은뜨기는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나온 다음에 두 가닥 걸려있는 실을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를 뜨고 첫코 머리에 단수링을 꽂아주세요. 짧은뜨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아홉, 이렇게 하고 이 실은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짧은뜨기 10개로 1단이 완성되었고요. 2단부터 80단까지는 짧은뜨기 10개를 뒷꼬리 이랑뜨기로 떠줄 겁니다. 편물의 방향은 1단을 뜨고 반대로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사슬 한개 뜨시고 뒷꼬리 이랑뜨기는 위에서 편물을 봤을 때 V 모양 중에 하나, 둘.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걸리도록 바늘을 넣지만 그게 아니라 뒤에 한 가닥만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첫 코에 단수링을 꽂아주세요. 첫코 구분이 잘 되시면 단수링을 꽂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꼬리에만 걸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전 단에 첫 코에 걸었을 때 보시면 첫 코, 열. 이렇게 뒤에 가닥에만 넣어서 해주세요. 2단을 떴고요. 2단을 뜨고 매단을 뜨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3단, 2단과 같은 방법으로 기둥사슬 한개 하고 뒷꼬리 끝에서 하나, 두 번째가 첫 코입니다. 뒷꼬리 뒷부분 하나에만 걸어서 짧은뜨기 10개 떠주세요. 하나, 위쪽에서 보고 뜨시면 잘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단을 떴습니다. 보시면, 뒤집어 보시면, 지금 편물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떠지겠지만, 뜬 다음 베스트로 쓸 때는 이 부분이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위아래로 가게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뒷꼬리 이랑뜨기로 80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떠서 오게 되면 편물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마치 고무뜨기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와 보이는 편물이 됩니다. 이게 79단까지 뜬 모습이에요. 보시면 79단 첫 코에도 단수링이 이렇게 꽂아져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마지막 80단을 떠주겠습니다. 기둥사슬 1개, 짧은뜨기, 뒷꼬리, 이랑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하고 단수링을 빼주세요. 이렇게 베스트의 고무단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앞판 한 개, 뒷판 한 개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무단 부분을 다 뜨면 이제 몸판 부분을 뜰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고무단의 사이즈를 보시고 너비나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고무단을 좀더 길게 하시고 싶으시면 시자코를 늘려서 해주셔야 시자코를 더 10코에서 12코, 14코 더 길게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 옷의 앞판, 뒷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판, 뒷판이 샘플 기준보다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수를 더 늘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66 사이즈 정도에 맞춰서 작업을 했고요. 손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뜨면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판 1단인데요. 몸판은 한길긴뜨기와 사슬을 이용해서 네 단을 반복하여 떠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은 보시면 이 립스티치 부분, 고무뜨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단을 떴는데 이 나와 있는 부분에 한 코,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한 코를 떠서 한 단에 한길 긴뜨기가 79개가 되도록 떠줄 겁니다. 첫 번째 코는 먼저 기둥사슬 두 개를 해줄 거예요. 매단 기둥사슬 두 개를 해줄 건데 이 기둥사슬 두 개는 한 코로 세지 않습니다. 한길 긴뜨기 첫 코와 같은 한 코로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 한길긴뜨기는 감아서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첫 번째 바늘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 코의 옆면 부분에 넣어서 실을 데리고 나와주시고 한길긴뜨기는 실을 세 가닥 걸려있는 실을 두 가닥씩 두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길긴뜨기 감아서 이번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에 옆에 누워있는 부분에 넣어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거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과 들어가 있는 부분에 바늘을 넣으실 때 같은 이전에 넣었던 위치와 높이와 같은 곳에 넣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첫 번째 부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보시면 여기 코가 누워 있는 부위가 보입니다. 그 사이에 넣어서 해주세요. 그래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한번 쏙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한번 끝에 부분까지 한길긴뜨기의 숫자를 세어 보시면서 해주시고 70 9개가 되면 맞게 한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단을 늘려서 너비를 더 길게 하신 분들은 두 단씩 기준을 가지고 늘려주셔야 되고 두 단을 늘리셨으면 위에 이 한길긴뜨기 개수도 두 개가 늘어나는 이렇게 짝수로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몸판 1단 한길긴뜨기 79개 들어가 있는 부분과 나와 있는 부분에 모두 한 코씩 해서 떠주었습니다. 마지막 나와 있는 부분 떠주면 79코가 됩니다. 일단 한길긴뜨기 79개 이렇게 떠주었고요. 몸판 2단은 현물을 뒤집어서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기둥사슬 두 개. 이 기둥사슬은 첫 코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둥사슬 두개 했기 때문에 끝에서 V 모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이첫 코. 첫코 부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몸판 1단 한길긴 뛰기 79코, 2단도 동일하게 모든 코에 한길긴 뛰기 한 코씩 해서 한길긴 뛰기 79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몸판 2단 한길긴뛰기 79코 끝에 부분까지 왔습니다. 끝에 부분에 오시면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뛰기를 해주는데 마지막에 처음 기둥샷을 한두 개, 여기 하나, 둘 기둥샷을 뜬게 있어요. 여기에는 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코 기둥샷을 옆에 코 부분에 넣어서 해주세요. 제일 좋은 건 매단 뜨고 나서 내가 이번 단에 제대로 떴는지 79개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몸판 3단, 1단, 2단과 동일하게 기둥샷을 두개 떠주시고 한길긴뜨기 79코 해주세요. 끝에 기둥샷을 두개 했으니까 끝에서 세 번째 코부터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한길긴뜨기는 감아서 넣어서 걸어 나온 다음에 세 가닥 있는 실을 두 가닥씩 두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도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79개입니다. 몸판 3단 한길긴뜨기 79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처음 기둥샷을 두 개와 한길긴뜨기 한 코는 하나의 코로 본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넣어서 해주세요. 3단까지 떴고요. 이번에 4단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 세 코는 한길긴뜨기 세코 해주시고 마지막 세 코도 동일하게 세 코를 하지만 가운데는 사슬과 한길긴뛰기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둥사슬 두 개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고 한길긴뛰기 세 개.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이제부터 사슬 한 개와 한길긴뜨기 한 개를 36번 반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래 단에 한 코씩 건너가면서 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해주고 한길긴뜨기를 할때이 코, 원래는 이 다음 코에 해야 되는데 한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사슬 한 개, 한코 건너서 보시면 이 코가 있고 원래 옆에가 있고 그 옆에가 있으면 하나 건너서니까 하나 건너뛰고 다음 코에다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시 한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사슬과 한길긴뜨기를 36번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슬 부분이 공간이 생겨서 무겁지 않은 그런 형태로 떠지게 될 겁니다. 몸판 4단은 한길긴뜨기와 사슬로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 주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사슬 하나와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주세요. 1단부터 4단까지 뜬 모습입니다. 기둥사슬 코 2개와 한길긴뜨기 3개, 사슬과 한길긴뜨기를 반복하여 36번,
마지막 부분에 사슬 하나와 한길긴뜨기 3개로 사단을 다 떴습니다. 그래서 밑에 고무단과 1, 2, 3, 4단 몸판에 1단 한길긴뜨기 79, 2단 한길긴뜨기 79, 3단 한길긴뜨기 79, 4단 이렇게 패턴을 넣어서 1, 2, 3, 4단을 9번 반복하여 36단까지 앞판, 뒷판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고요. 더 길게 뜨시고 싶으면 이 부분을 더 늘려서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36단이 아니라 4단을 더 반복해서 뭐 40단, 44단 이렇게 반복해서 길이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떠주시면 되고 저희는 36단까지 앞판, 뒷판 동일하게 떠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판 앞부분, 뒷판 위에 부분을 별도로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단부터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5단은 한길긴뜨기 79코입니다. 먼저 기둥코 2개, 사슬 2개 하나, 2개 세워주시고 한길긴뜨기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주는데 지금 아랫단이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뜨고 있습니다. 이때 사슬로 아래 구멍, 공간이 생긴 부분을 뜰 때는 한길긴뜨기를 이 코를 찾아서 떠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빈 공간에 바늘을 그냥 넣어주세요. 넣어서 사슬 부분을 감싸는 느낌으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길긴뜨기 위에는 그냥 동일하게 바늘을 넣어서 떠주시고 사슬로 인해 공간이 생긴 부분은 그냥 이 빈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까지 이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몸판 5단 부분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사슬 부분은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서 끝에 부분까지 왔습니다. 매단 79코가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5단까지 떴고요. 보시면 1, 2, 3, 4단을 반복하는데 1, 2, 3, 4, 1, 2, 3, 4 이렇게 9번을 반복하는데 첫 번째 단은 고무단 위에 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앞으로의 단은 앞으로의 1단은 5단처럼 이 사슬 부분과 한길긴뜨기 부분에 한 코씩 코를 넣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36단까지 뜬 다음에 앞판, 뒷판, 위에 부분 뜨는 영상 보시면서 이어서 떠주시면 되세요. 앞판, 뒷판, 고무단 부분과 한길긴뜨기 79개 3단, 모는 무늬 1단 이렇게 해서 총 4단을 9번 반복하여 36단까지 앞판, 뒷판 동일하게 두 장을 떠주시고 중간에 실을 새로 연결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가운데 부분보다는 끝쪽 부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편물의 완성도를 더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36단까지 뜨고 앞으로 37단, 38단, 39, 40, 41단까지 5단을 더 떠야 되는데요. 앞판은 37단, 8단까지, 뒷판은 37, 8, 9, 40단까지 한길긴뜨기 79개를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판, 앞판을 다르게 뜨는 이유를 보여드리려고 완성된 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대바늘 편물을 뜰 때, 의류를 뜰 때 어깨와 목 부분을 경사를 주고 단수를 다르게 해서 목 부분을 완성하는데요. 코바늘도 동일하게 느낌 표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단은 이렇게 세 단을 이용해서 목 부분을 표현하였고 뒷면은 한 단을 경사뜨기를 표현해서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앞판은 36단까지 뜨고 7단, 37단, 38단 뒷판은 36단 뜨고 37, 38, 39, 40단까지 한 길 긴뜨기로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단 떠주시는데요. 37단, 38단은 앞판, 뒷판 동일하고요. 38단, 39단, 40단은 뒷판은 동일하게 한 길 긴뜨기 79개, 앞판은 코 줄임으로 한쪽씩 오른쪽, 왼쪽 나눠서 떠주게 됩니다. 먼저 37단과 8단을 뜨겠습니다. 기둥사슬 두 개, 모든 코에 한 길 긴뜨기. 아래에 반복해서 떴던 한 길 긴뜨기 단과 동일하게 떠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코수가 줄거나 늘어나는 거 없이 앞판은 38단까지, 뒷판은 40단까지 한 길 긴뜨기 79개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판 41단을 뜨겠습니다. 뒷판 41단은 40단까지 뜨고 먼저 한쪽 면을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41단은 한쪽 일단 실 이어져 있는 부분부터 해서 기둥사슬 한 개, 짧은뜨기 6개, 짧은뜨기 기둥사슬 하나 했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짧은뜨기 6개, 이어서 긴뜨기 7개. 긴뜨기는 감아서 코에 바늘을 넣고 다시 실을 걸어 나오면 세 가닥이 걸려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실을 세 가닥을 한 번에 빼주시는 겁니다. 긴뜨기 둘, 긴뜨기 셋, 총 일곱 개를 떠주셔야 돼요. 긴뜨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이어서 한 길 긴뜨기 8개, 감아서 한 길 긴뜨기는 넣어서 실 걸어 나온 다음에 두 가닥씩 한 번, 두 번 빼줍니다. 한 길 긴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에 한길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한 번. 한길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는
이 상태에서 실 감아서 원래 한 길긴 뜨기 하듯이 걸어 나온 다음에 한번 빼고 다시 감아서 옆에 코에 넣은 다음에 나와서 두 가닥 한번 빼고 세 가닥 걸려 있는 거한 번에 빼주면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어깨가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실을 끊을 때 앞판이나 뒷판 중 한쪽 실들은 20cm가 아니라 한 70, 80cm 정도 남겨놓고 실을 잘라주세요. 한쪽 면은 이렇게 떴고요. 나머지 가운데 부분은 목 부분이라서 남겨두고 반대쪽 끝부분에 다시 실을 걸어서 방금 뜬 것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실을 새로 걸고 한쪽 끝에서 40단 끝쪽 면이거든요. 끝쪽에서 첫 코에 한길긴뜨기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빼주고 사슬 한 개. 실을 거는 방법은 앞판 뒷판 양쪽 동일합니다. 짧은뜨기 하나, 다시 짧은뜨기 6개 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긴뜨기 7개.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길긴뜨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아까 설명 들으신 것과 동일하게 천천히 하고 오케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 잘라서 빼주시면 뒷판이 완성됩니다. 보시면 왼쪽 오른쪽 대칭이 되도록 41단을 떠주시면 뒷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앞판 어깨 목 부분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38단까지 한길긴뜨기 떴고 39단, 40단, 41단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반대면 뜬거 보여드리고 보시면 목 부분에 살짝 경사가 지고 어깨 부분도 목 부분은 높고 어깨 쪽은 낮게 떠졌습니다. 이쪽은 실을 새로 걸어서 떴고요. 세 단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양쪽 대칭이 되도록 떠주시는데 39단, 38단 뜨고 39단 이어서 바로 한쪽 떠주고 반대쪽은 실을 새로 이쪽 39단 끝쪽에 첫 코에 새로 실을 걸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뜨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39단은 기둥사슬 2개, 한길긴뜨기 23개. 기둥사슬 2개 하고 한길긴뜨기 23개. 1, 2, 3, 4, 22, 23.
뜨고 한길긴뜨기 23개 뜨고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한번 합니다.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는 감아서 원래 한길긴뜨기 하듯이 걸어서 나온 다음에 두 가닥 한번 빼고 다시 감아서 옆에 코에 넣고 빼서 나온 다음에 두 가닥 한번 빼고 세 가닥 한번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9단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편물 돌리시고 한 코를 줄여야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사슬 두 개를 하고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첫 코에 말고 원래는 이첫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옆에 하나 둘셋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면 한 코가 줄어들게 됩니다. 시작 코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를 다시 끝까지 23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을 기둥 두 개와 한길긴뜨기 하나를 한 코로 치고 나머지 한길긴뜨기 22개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40단 끝부분까지 떴고요. 41단은 뒷판의 41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둥사슬 하나, 짧은뜨기 6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긴뜨기 7개, 긴뜨기 1, 2, 3, 4, 5, 6, 7, 한길긴뜨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 번, 한 개. 이렇게 하면 뒷판의 41단과 동일한 코스로 끝나게 됩니다. 앞판, 뒷판 둘 중에 한 군데에 실을 길게 7, 80cm 이상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20cm 정도 남겨서 나중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면은 38단의 끝부분에 실을 새로 걸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세 단을 떠주시면 앞판이 완성됩니다. 앞판과 뒷판을 다뜬 후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면을 위쪽으로 놓고요. 어깨 부분을 만나도록 해주세요. 앞뒷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예쁜 곳을 겉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평면 뜨기이기 때문에 앞뒷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쪽 면은 겉면끼리 맞댄 다음에 뒷판과 앞판 중에 길게 남겼던 실을 돗바늘로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 앞판과 뒷판의 코수가 동일하게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맞추어서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판의 실, 앞판 이렇게 맞잡고 겉과 겉이 맞잡게 한 다음에 감침질로 연결해 주세요. 이런 나와 있는 실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실이 있고요. 뒤에 뒷판에 온전히 한 코를 이렇게 잡습니다. 두 가닥이 다. 그런 다음에 앞판의 실도 잡아주세요. 그래서 앞판, 뒷판 동일한 코를 한 바늘로 넣어서 당겨서
연결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는데, 첫 코는 한번더해 주세요. 첫 코는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더 넣어서, 한번 더, 이렇게 고정시켜 줍니다. 붙여주는 느낌으로 하시고,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잡아당겨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 다음 코들도 마찬가지로 한 코씩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한 코, 앞에 한코 넣어서 잡아당겨서 연결해 주시고, 같은 힘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원래 코바늘로 뜰때 넣는 그 위치에다가 한 코씩 넣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서 처음과 끝을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놨을 때 보시면 연결이 되고 있죠. 붙어 있죠. 얘가 조여지거나 너무 느슨해져서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보시면서 한 코씩 넣어서 감침질하여 줍니다. 양쪽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편물이 조여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텐션으로, 동일한 텐션으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코수가 한두 코안 맞으시면 중간에 한번더 남는 코를 해주시고, 끝에와 시작을 꼭 맞춰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에 코를 찾아서. 두 개가 한꺼번에 안 되면 이렇게 한 개씩이라도 맞춰서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한번더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편물을 놨을 때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이 부분이 이렇게 조여듭니다. 그래서 조이지 않도록 같은 힘으로 편안하게 놔졌을 때 편물의 움직임이나 편물의 길이가 동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서 연결해 주시고, 반대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어깨 부분을 연결한 후에는 이제 목 부분과 옆선 마무리하는 거랑 여민끈을 달면 되는데요. 옆선이 왔다 갔다 평면뜨기로 뜨기 때문에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에찍으로 환단을 떠줄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연결한 후에 쪽 끝부분, 고무단 시작하는 부분 양쪽 어느 쪽이 상관없지만 그래도 겉면을 보면서 뜰수 있게 겉면을 위로 오게 해서 실을 새로 걸어줍니다. 실을 새로 걸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무단 시작했던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주시고, 첫 코는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방금 넣었던 척코에 넣어서 다시 짧은뜨기를 한코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 코, 그다음에 사슬 한코 해주시고, 사슬 한코 했기 때문에 한코 건너뛰어서 짧은뜨기 한 코, 짧은뜨기와 사슬 한 개를 반복해서 떠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무단 부분은 한코 건너뛰어서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하고 사슬 하나하고 한코 건너뛰어서 짧은뜨기 한 코, 사슬 하나, 다시 한코 건너뛰어서 짧은뜨기 한 코, 사슬 하나, 한코 건너뛰고 사슬 하나, 짧은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를 해주시고, 옆 단, 한길긴뜨기 부분이 왔을 때는 한 코에 넣어서 지금 사슬 하나 했고 한코 건너뛰면 이 한길긴뜨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다시 옆한 코에다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옆면 부분에서 제일 끝에 있는 한길긴뜨기 옆 기둥 쪽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슬 하나, 다음 단 한길긴뜨기 한 코를 감듯이 짧은뜨기 하고 또 사슬 하나 하고, 다음 단한 단은 기둥 사슬 두 개인 거에 넣어서 감아서 해주시고, 다음 단은 한길긴뜨기 한 코를 감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면 같은 경우에는 한 단에 사슬 하나와 짧은뜨기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떠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일자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면도 동일하게 계속 위에 부분까지 떠주시면 돼요. 어깨 있는 부분까지 같은 방법으로 떠주세요. 어깨에 연결된 부분, 앞판과 뒷판이 연결된 부분에 단수링을 꽂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은 계속 한길긴뜨기 단, 한 단에 짧은뜨기를 하고 사슬을 한 다음에 다음 단에 한길긴뜨기를 하는 부분에 여기다 짧은뜨기를 해서 짧은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를 연결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에 연결한 부분은 한길긴뜨기 단이 아니라 짧은뜨기 단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단 직전까지는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지 않고 짧은뜨기 단에는 짧은뜨기를 한 단씩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또 하나, 여기서 앞판에 하나, 뒷판에 하나 한 다음에 시작하는 또 한길긴뜨기 부분에도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약간 한길긴뜨기 나올 때까지는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하는 차례에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시고, 다시 짧은뜨기 한 다음에 원래대로 사슬 하나하고 짧은뜨기 하나하고 사슬 하나하고 짧은뜨기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벌어지거나 늘어짐 없이 코를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나온 때까지는 동일하게 사슬과 짧은뜨기를 반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면 짧은 사슬 없이 짧은뜨기를 한 단에 한 번씩 한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부분에서 짧은뜨기하고 사슬로 하고 이렇게 해서 끝부분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부분을 지나서 몸판 부분, 옆에 부분 하고 다시 시작 고무단 부분까지 왔습니다. 고무단 부분은 한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앞뒤가 동일하게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짧은뜨기가
떠줄 수 있도록 맞춰서 이렇게 떠주시고 실을 끊은 다음에 돗바늘로 실을 숨겨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옆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여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목 부분에 에칭 고무단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말고 목 뒷부분 겉면을 놓고 중앙 정도에 맞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형태지만 뜰 때는 방향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바늘을 잡아주시고 사슬 3개를 해주세요. 사슬 하나, 둘, 셋. 3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사슬 하나 하고 첫 단, 짧은뜨기 3코를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둘, 이렇게 1단을 떠준 상태에서 2단부터는 두 단에 한 번씩 목 편물 부분에 붙여서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첫 단을 뜬 후에 목 부분의 중앙 아무 코나 보시고 이렇게 옆에서 코를 넣어주세요. 넣어서 실을 걸어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목 부분에 세코뜬 것이 이렇게 편물이 연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시작 부분 고무단 한 것처럼 일양뜨기로 계속 뜨면서 목 부분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세코뜬 편물을 돌려서 연결해준 한 코가 있거든요. 연결해준 코가 한 코가 있고 위에서 보면 V 모양이 4개가 보일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V 모양이 연결한 거 하나 원래 뜬세 코가 있습니다. 이세 코에 넣어서 일양뜨기를 해주세요. 기둥사슬코 하지 말고 세 코에 넣어서 뒷한 가닥에만 걸어서 짧은뜨기 세코 해주시고 돌려서 다시 기둥코 하나 한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뒷골이 일양뜨기를 해줍니다. 코를 돌려서 보시면 한 가닥에만 걸어서 일양뜨기를 해주시고 세 코예요, 세 코. 일양뜨기 하고 아까 걸어서 했던 코 있죠? 그 코에서 지금 아까 걸어서 간 다음에 다시 한 단을 왔기 때문에 한 코를 건너서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무단이 이목 둘레 부분에 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또 돌려서 세 코를 떠야 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시면 길게 하셔도 돼요. 코스로 늘려서. 하지만 저는 세 코로 했어요. 저희는. 보시면 위에서 다시 보면 하나 연결하고 나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하나 말고 그 다음 거부터 빼뜨기. 아, 빼뜨기가 아니라 짧은뜨기. 일양뜨기. 하나, 둘,
해줍니다. 해주시고 편물을 또 돌려주시고 보시면 지금 목 부분에 연결하면서 고무단처럼 떠주는 건데 단의 시작이 겉에 면일 때는 사슬, 기둥사슬코를 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이 편물, 몸판 편물에 붙여서 빼뜨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둥사슬코를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 단에는 지금 이 겉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기둥사슬을 하나 하고 세 코에 이랑뜨기를 합니다. 이랑뜨기 3개. 3개. 꼭 3코를 해주셔야 돼요. 3코 하고, 1코 건너뛰어서 빼뜨기로 연결. 그런 다음에 편물 뒤집어서 빼뜨기로 연결했으니까 이게 하나, 1코가 기둥코가 되고, 나머지 3코에 이랑뜨기로 세 코를 써주세요. 둘, 다시 편물을 뒤집는데 이렇게 뒤집으면 실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바늘을 한번 이렇게 반대로 와주세요. 그래서 끝에서 다시 편물 쪽으로 갈 때는 기둥사슬 하나 하고 끝에서 두 번째 코부터 이랑뜨기 세 코를 해줍니다. 왔을 때는 한코 건너뛰고 빼뜨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목 부분을 뒷판부터 해서 옆으로 해서 앞판까지 연결해서 한 바퀴 삥 둘러주시는 거예요. 앞판, 뒷판, 가운데 부분 한코 건너뛰어서 하시면 되고 여기 경사진 부분은 한길 긴뜨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길 긴뜨기를 짧은뜨기 두 코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넣어서 이 한길 긴뜨기 부분에 한번 넣고 또한번 넣어서 건너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와주세요. 목 둘레 부분을 짧은뜨기, 이랑뜨기 세 코로 편물과 이으면서 끝에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까지 다 해서 왔는데요. 마지막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코 정도 비거나 남으면 그거는 그냥 한단 정도 더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붙여서 대바늘 의류에 목 부분을 고무뜨기로 해주는 것과 같이 하는 건데요. 코바늘로 고무뜨기 느낌이 표현되어서 매우 재밌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랑뜨기로 계속 두 단에 한 번씩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 한코 건너뛰어서 빼뜨기 해주고 시작했던 곳까지 이어서 떠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어서 3코 기둥사슬 하나
또 이어서 세코. 빼뜨기 처음에 했던 빼뜨기 부분과 겹쳐지도록 빼뜨기까지 하고 실을 한 2, 3cm 정도 남긴 다음에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잡아당겨준 다음에 이 실을 돗바늘에 이어서 감침질로 세 코를 이쪽 한 코, 이쪽 한 코, 이렇게 감침질로 이어줍니다. 이어서 목 부분을 한번더 이어서 해준 다음에 안쪽으로 코를 숨겨주세요. 이쪽으로 코를 숨겨서 이 부분이 연결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실도 마찬가지로 돗바늘에 넣어서 안쪽에 보이도록 겉에 면에 드러나지 않게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해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면을 보면 이렇게 목 둘레 부분이 고무뜨기처럼 떠져서 둘레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옆부분을 할때이 한길긴뜨기 옆면 옆부분을 이을 때이 한길긴뜨기에 넣어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가 이렇게 약간 구멍 뚫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보면 목 연결하고 남은 실이 있어요. 이런 실이 짜투리 실이 있으면 실 정리하실 때 팁으로 알려드리면 이렇게 구멍이 가려지도록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서 마치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느질로 구멍을 가려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잡아당기면 이 편물이 늘어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서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막아서 안쪽 면에서 실을 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보이지 않게 코와 코 사이에 있는 공간은 괜찮지만 보이지 않게 하고 안쪽 면에서 실을 숨겨서 마무리해 주세요. 실을 너무 잡아당기지 않고 편물의 유연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실을 숨길 때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양쪽 옆부분이 이 한길긴뜨기 부분이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이 어깨 부분 연결하고 남은 이 짜투리 실 정리하실 때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 구멍 부분을 지그재그로 여러 번 통과해서 마치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목 부분도 깔끔하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옆 여밈 부분을 함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여밈은 단추를 다는
것과 단추 구멍이 있는 것,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되는데, 양 옆에 한 세트씩 두 세트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과 6단까지는 동일하게 떠주고, 단추 구멍 만드는 부분만 다르게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8개를 떠주세요. 시작 부분에 실을 조금 여유 있게 한 30cm 정도 해서 이 실로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동일하게 6단까지 4개를 뜨시고 2개씩 세트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단추 구멍 입구 업구를 떠나서 6단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슬 8개를 떠주세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단 기둥사슬 2개, 한길긴뜨기 8개입니다. 한길긴뜨기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사슬에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떠주시고, 2단 동일합니다. 편물 돌려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편물 돌려서 3단. 이렇게 3단, 4단, 5단, 6단까지 떠주세요. 6단까지 떴습니다. 6단까지 하나, 두 개를 떴고요. 이렇게 한 세트 뜬 다음에 하나는 7단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8개, 떠주시고요. 이렇게 7단은 이렇게 떠주시고, 하나는 단추구멍 있는 거는 7단을 뜰때 사슬 2개 하고 한길긴뜨기 4개 떠주시고 하나, 둘, 셋, 넷, 4개 뜨고 사슬 2개 하고 한길긴뜨기 4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다르게, 그래서 요거 두 장, 단추구멍 있는 거두 장, 단추구멍 없는 거두 장, 이렇게 뜨고, 이 상태에서 테두리를 짧은뜨기로 한 단을 둘러줄 건데요. 같은 방법으로, 한 코의 위에와 아래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한 코씩, 옆에는 한길긴뜨기 한 단에 두 코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 보여드리면 기둥사슬 하나 하시고 한 단에 두 코니까 한코 하고 한 단에 한 코. 그러면 총 7단이기 때문에 옆면 하나에
짧은뜨기가 총 14코가 떠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떠주시고, 이제 위는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이니까 총 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다시 옆면은 14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 다음에 위에도 8개. 하나, 둘, 셋, 넷. 이쪽 단축구멍 없는 건 8개. 이번에는 단축구멍 2개, 사슬 2개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운데 구멍에 넣어서 하나, 둘. 총 10개가 되겠죠, 이쪽 면은. 다시 4개. 4개 하고,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가위로 자르고, 떠놓은 편물을 준비한 후에, 앞면 쪽에 단축구멍 달린 것이 오고, 뒷면 쪽에, 보시면 이렇게, 뒷면에 단추를 다는 것이 오도록 해서, 바느질로, 돗바늘로 바느질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다는 위치는 아래 기준으로 해서, 몸판에 1, 2, 3, 4단부터 4, 5, 6, 7, 8단까지, 4단에서 8단 안쪽 면에, 보시면 시작하는 이 모는 구멍이 나오기 전까지 해서 여기에 보시면 안쪽 면에 4, 5, 6, 7, 8단에 거쳐서 구멍이 나오기 전에 선에 맞춰서 이 선을 대주신 후에 돗바늘로 바느질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면에다가 보시면 시작 부분 4, 5, 6, 1, 2, 3, 4 여기죠. 여기 4, 5, 6, 7, 8에 맞춰서 단축구멍 있는 부분이 오도록 이렇게 붙여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반대쪽 면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몸통 4, 5, 6, 7, 8 부분의 안쪽에 2cm 정도 들어가게 아니면 모는 무늬 오기 전까지 대해서 단추 구멍 있는 부분 달아주었고 단추 다는 곳을 달아줘 볼 텐데요. 보시면 안쪽 면에서 겉면을 바깥으로 하게 4 보시면 1, 2, 3, 4 4부터 닫게 하고 4, 5, 6, 7, 8 부분까지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실 있는 부분을 해서 먼저 시작 부분을 시작 이 끝에 부분을 감침질로 먼저 한번 고정시켜 주세요. 일직선의 코들이 꼭한 코에 한코 아니어도 되고요. 길이가 시작과 끝 부분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이 시작 부분, 끝 부분 고정될 수 있도록 맞춰서 이렇게 감침질로 한번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안쪽 면, 이 사이로 바늘을 한번 나오게 해 주시고 이렇게 접어서 첫 번째 단 한길긴팔이 접히게 반 정도 접히게 접은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이 끝에 테두리 한 단과 이 한길긴뜨기 한 단이 만나도록 잡아주시고 위에 한 코, 밑에 한코꼭 규칙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끝에 부분과 이 한길긴뜨기 접힌 부분이 만나도록 한 코씩 떠서 아래에서 한번 고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바느질 하듯이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 땀씩 떠서 시작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길이와 너비가 있으시면 충분히 응용하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주시고 단은 여밈 단은 위치도 내가 달고 싶은 곳에 디자인 쪽으로 변형하셔서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정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시키고 실은 안쪽 면에서 숨겨주세요. 통과시켜서 잘라주세요. 여밈을 고정시켜 주신 후에 단추를 달아줍니다. 단추는 원하시는 단추 집에 있는 거 다셔도 되고요. 단추를 달 때는 수의용 바늘과 실로 하셔도 되고, 해당 실을 갈라서 수의용 바늘에 이렇게 보시면 갈라지거든요. 갈라서 한 가닥 정도를 해서 하셔도 되고, 가장 얇은 돗바늘 중에 단추 구멍을 통과하는 바늘이 있으시다면, 해당 돗바늘을 가지고 단추를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돗바늘이 있어서 돗바늘로 한길긴뜨기 기준으로 해서 끝에서 두 번째 단에 반대편 단 거랑 대칭되도록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요 사이쯤에 한길긴뜨기 기준으로 하나, 둘, 셋요 기준 사이 정도 세 번째 단 정도의 중앙에 넣어서 단추를 고정시켜 줍니다. 뭐 X자로 하셔도 되고 일자로 11자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다시는 분에 따라서 조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 뒷부분 마무리해서 단추를 달아줍니다. 돗바늘로 사이를 통과해서 숨겨주세요. 짜투리 실 나머지도 모두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추를 달고 나서 여밈으로 이렇게 단추를 끼워서 옆에 부분 여밈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셰 심플 베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려운 기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옷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셨을 텐데요. 다른 의류에 비해 빠른 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만들면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예쁘게 완성하셔서 따뜻하게 입으시길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